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계에서 사회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미라클 사회의 최영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TCC를 하나 촬영하면서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저희 구급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 바로 조정점수입니다. 조정점수 제도는 아마 아시겠지만요, 지금 구급공무원 시험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2013년 시험부터요, 여러분 대부분 보시는 구급공무원 시험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점수제예요. 다들 막연하게 수능의 표준 점수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는 생각하고는 있지만요, 실제 수능의 표준 점수도요,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는 데다가 이 공무원 시험의 조정점수는 모든 과목에 도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에만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사실 공단계 홈페이지 찾아보셔도요, 이 조정점수에 대한 설명글이 나와 있기는 해요. 이렇게 텍스트로요, 조정점수 이런 거예요 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다안 읽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아무도 이야기하진 않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조정점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왜 도입됐는지, 그리고 실제 얘가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조정점수를 분석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제가 사회 강사예요. 아마 대부분, 아이, 저 선생님은 이 조정점수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사회 선택해! 약간 장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정점수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얼마나 잘 선택하셔야 되는지 그 취지에 대한 설명만 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저희 한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주 짧은 영상으로 촬영을 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점수 제도라는 게 일단 도입된 배경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는 공무원 시험은 2012년도에요. 안전행정부에서요, 공무원 시험, 임용시험령을 개정해서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도요, 구급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닌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시험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시험부터, 구급 시험부터요, 이 선택 과목 제도가 달라지게 됐는데요. 일단 사회, 과학, 수학, 이렇게 세 가지의 과목을요,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 과목의 선택 과목으로 추가시키게 됐거든요. 그래서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요. 과거에 있었던 필수 과목이었던 행정법과 행정학을 선택 과목으로.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사회, 과학, 수학 세 가지의 선택 과목을 도입해서요, 총 다섯 개의 선택 과목 중에서 택 2, 두 개를 택할 수 있도록 시험을 전체적으로 개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국어, 영어, 한국사는요, 모든 학생들이 다 필수로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난이도에 따른 점수의 격차가 나타나지 않겠죠. 하지만 선택 과목 다섯 개, 사회, 과학, 수학에 플러스 행정법, 행정학이라는 다섯 개의 과목은요,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다르고요. 게다가 그 시험의 난이도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요, 지금 수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점수제와 굉장히 유사한 조정점수, 난이도의 정도를 반영한 점수를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점수의 산출 방법을 보시면은요, 솔직히 우리 산수 너무 못하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사회 과목 하는데 사회의 경제도요, 산수를 너무 못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공식을 보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용 잘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조정점수는요, 부모의 표준편차가 들어가요. 표준편차는 어느 정도 점수가 흩어져 있느냐의 정도를 결정하는, 다시 얘기해서 응시자 전체의 점수가 한 군데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 산포도를 구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몰라도 돼요. 그다음 응시자 본인의 점수가 있고요. 그다음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 점수가 있어요. 이걸 분자해 놓은 다음에 곱하기 10 더하기 50. 아, 되게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요, 일단 점수가 내 점수가 높을수록, 그 다음 선택 과목의 평균이 낮을수록,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요, 상대적으로 조정 점수가 높아지는데요. 사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난도가 높은 과목,
그래서 응시자 전체의 평균이 낮을수록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조정 점수제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조정 점수제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쉬운 과목을 본 사람들은 점수를 굉장히 잘 받기 쉬울 거고요.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점수 받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쉬운 과목에 응시한 사람들이 어려운 과목에 응시한 사람보다 쉽게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정말 말 그대로 점수의 난이도를 한번 반영해보자. 이게 조정 점수의 취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의 여부들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실제 원점수가 아닌 이 선택 과목에서 조정 점수로 환산한 수치를 봐야지만 실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2015년 두 수험생의 국가직 시험 점수를 한번 가상의 모델로 만들어봤어요. 지금요. 머리에 뿔난, 그죠? 머리에 뿔난 토끼처럼 머리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남학생이 하나 있고요. 양 옆에 토끼처럼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로 묶은 여학생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량진에서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 수험생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좀 남녀의 차이 또는 수험생 두 분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캐릭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공통 과목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 남자분의 점수가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국어는 90점. 영어는 80점, 한국사 85점.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지금요, 세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얼마냐면은요, 85점인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택 과목, 뭘 선택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선택 과목 1번의 점수가 90점. 선택 과목 2번의 점수가 85점. 선택 과목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던 편이죠. 자, 근데요, 지금 보시는 요 아래에 있는 수험생, 국어 85점이고요. 영어 80점. 한국사를 조금 잘 본 것 같아요. 90점. 자, 선택 과목 봤더니요. 하나가 100점, 하나가 90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공통 과목에 이 사람은 국어를 좀 잘 봤고요. 요 수험생은 한국사를 좀 잘 봤어요.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의 평균은요. 똑같거든요. 지금 보시는데 지금 이들의 평균은 똑같아요. 얘도 85점이고 얘도 85점이에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이분은 합격을 하시게 되고요. 이분은 불합격하시게 돼요. 아니 선생님 왜요? 그죠? 지금 보시면 원점수 자체로 따져보게 되는 평균 수치는요. 여기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우리 산술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지금 공통 과목은 이렇게 이렇게 평균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택 과목 당연히 이분이 시험을 더 잘 봤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분이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분이 합격을 하고 오히려 밑에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조정 점수의 함정 때문인 것이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수험생은요. 평균이 85점이에요. 공통 과목. 근데요. 지금 선택 과목 점수를 보시게 되면 90점, 85점.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 점수는요. 현재 85점이에요. 선택 과목 점수는 100점, 90점. 자, 근데 이거를요. 조정 점수로 환산을 하죠. 만약에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지금 이 선택 과목 100점 맞은 요 과목이요. 굉장히 난도가 쉬워서요. 조정 점수가 확 떨어지는 과목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분이 85점을 받은 요 선택 과목 2가요. 만약에 굉장히 어려웠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조정 점수 우리 그런 표현 쓰죠. 폭발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요, 격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국가직의 조정 점수의 특정한 과목들을 비교했을 때, 현재 요 첫 번째 분, 원래 원점수로는요, 200점 만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점과 85점이었으니까 175점이었는데요. 이걸 조정 점수로 환산했더니요, 점수가 137.74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 자, 전체 200점 중에서 100점, 90점이니까 190점. 점수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요, 조정 점수로 환산하니까 126.04. 무려 두 과목의 격차가요, 12.7점 가까이나 났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12.7점이라면은요, 이거 분명히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지금의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이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고요,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0점 몇몇 점 차이로도 우리 당락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되게 어떤 과목을 못 봤어요. 선택 과목 하나 되게 못 봤어요. 굉장히 좌절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과목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정 점수가 좀 터져준다. 그러면 진짜 쉽게 출제가 됐던 과목 100점을 맞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운 과목에서 90점을 맞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직을 봤어요. 국가직의 결과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선택 과목을 쭉 봤어요. 국가직 기준으로 봤을 때 선택 과목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은요. 바로 사회였어요. 아니, 선생님, 왜 행정법이나 행정학이 아니라 사회였죠? 지금 이 2015년 국가직은요. 세무직을 굉장히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시던 분들 중에 세무직렬에 워낙 많은 사람들을 뽑으니까 세무직렬로 전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선택 과목 사회, 과학, 수학은요, 모든 직렬에서 다 선택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 행정학은 안 들어가지만 사회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회로 돌려서요, 세무직을 응시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선택 과목이 굉장히 비율이 높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순위가 행정학이고요, 3순위가 행정법, 4순위 수학과 5순위 과학, 선택자 비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요, 원점수 평균 보세요. 사회요, 77.08이에요. 행정학이요, 73.30이니까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거고요. 행정법 77.90. 사회와 행정법이 가장 쉽게 출제가 됐다. 수학이나 과학은요, 정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아마 이럴 때에는 조정 점수가 어디서 폭발을 했을 거냐면, 과학에서. 하지만 과학 응시하신 분들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사회나 행정학, 행정법 세 가지의 과목들을 비교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평균 점수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요, 항상 출제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요, 난이도를 늘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말 2015년 서울시는 제가 사회 강사잖아요. 대부분의 수강 수험생들이 이 사회 과목 때문에 선생님 진짜 멘붕이에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글들 카페에 엄청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자, 선택 과목 일단 응시 현황 봤더니요. 1순위가 행정법이었어요. 아까 봤던 국가직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자, 원점수의 평균이 62.8점이었거든요. 좀 쉽게 출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2순위요? 행정학이요? 별반 차이 없었죠? 자, 근데요, 여러분 사회 보세요. 지금 점수 없대요. 평균 점수가 54.9. 지금 보시는 행정학과는요, 무려 몇점 차이가 났냐면 10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과목으로 사회를 꼽았고요. 실제 점수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4순위나 5순위,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요. 현재 61점, 62점. 하지만 수학, 과학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워낙 소수 과목이기 때문에 잘 선택들을 안 해요. 그래서요, 좀 잘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아도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 조정 점수의 결과를 봤더니요, 자, 원점수 제가 100점, 95점, 90점, 85점, 4개의 원점수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 점수는요, 공단위 합격 예체 시스템에 나왔던 분석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나 또는 안전행정부는요, 조정 점수에 대한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점수를 가지고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행정법,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 5개의 과목이고요. 각각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환산했을 때의 점수를요,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점 기준으로 밟을게요. 행정법은요, 100점 맞으면 65.9점, 행정학은 65.7점, 사회는 73.2점, 수학 67.8점, 과학은 무려 76.9점이에요. 지금 만약에 만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 76.9점이죠? 가장 쉽게 출제가 된게그 당시 행정학이었던 것 같은데요. 점수 편차가 무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1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정말 어이가 없는 게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사회나 과학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던 과목인데요. 솔직히 이 과목은요, 그래서 점수를 85점을 받아도요, 거의 조정 점수가 65점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행정학 100점 맞잖아요. 그러면 원점수 100점 기준일 때 조정 점수가 65.7점. 자, 지금 과학 같은 경우는 85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조정 점수가 66.1점. 오히려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요. 행정학 100점보다 과학 85점의 점수가 더 조정에서는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점수가 실제 폭발하게 되면은요, 나는 분명히 원점수 기준으로 절대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점수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과목, 좀 쉬웠던 과목, 만점 받으신 분보다 훨씬 더 점수상으로 유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정 점수의 힘이에요.
물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 점수는요, 두 과목을 합쳐도 200점 만점이 안 돼요. 왜냐면 조정했기 때문에요, 만점이 그래봤자 한, 뭐, 이렇게 두 과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과학하고 만약에 내가 행정법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요, 대략 한 141점 정도? 그죠? 한 150점이 안 되는 점수가 지금 만점이기 때문에, 과목 하나하나의 문항 점수가요, 지금 공통 과목 점수보다는 분명히 낮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공무원 시험 에서의 과목들 편차가요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대부분 합격생들의 점수가 거의 일률적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 과목 내가 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요 이 선택 과목의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당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제가요 드리고 싶은 결론 일단 이 국어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 것이냐 자 일단은요 대충 하지 마세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 과목 특성이 어떤지 알아요? 뭐, 이런 과목이라든지, 또는 내가 행정법, 행정학 같은 과목은 고등학교 때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학에서 나의 전공과 되게 밀접해요. 또는 내가 이 과목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잘 공부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진짜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솔직히 샘플 같은 걸 좀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강사들의 특징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과목의 특성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이 상대평가 경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자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가 진짜 잘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과목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쉽게 출제가 되죠. 무조건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쉽게 출제될수록 조정 점수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을 응시한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까지는 아니지만요. 균등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다.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다 맞으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거든요. 좌절하시고요. 되게 막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오히려 어렵게 출제가 된 시험에서요.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유지하죠. 조정 점수 정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해서요. 좌절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선택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굳이 어렵게 볼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제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에서 올릴 수 있는 점수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선택 과목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무조건 쉽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이 출제하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그래서요. 어렵게 출제된 상황에서도 완전히 대비해서 실수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것. 이게 조정 점수 제의 선택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해서요. 조정 점수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어요. 저 사회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맞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어렵게 출제가 되든 쉽게 출제가 되든 반드시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요. 이 선택 과목에 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아마 내년 시험에서는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요. 조정 점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교수 게시판이나 또는 저희 카페 네, 최영희 사회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와서 질문 주시면은요. 제가 꼭 저희 교과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정 점수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년 시험 정말 건생을 빌게요. 파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